8월 둘째 주입니다. 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개방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지난 4월 27일 고성 구간, 6월 1일 철원 구간을 개방한 데 이어 8월 10일 경기도 파주 구간도 개방되면서 DMZ 평화의 길 3개 시범 구간이 모두 국민들에게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 경기도의 움직임은 분주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일본 백색 국가 배제 조치 관련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피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과 지방세 세제 개선 등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등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기관광공사는 일본 파고를 넘자며 국내 관광 활성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일 입추였지만 찜통더위는 연일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곳곳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무더위나 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같은 맘 편히 쉴 곳 없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확대합니다. 특히 이동노동자에 초점을 둔 쉼터 조성은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주는 슬픈 뉴스도 있었습니다. 6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공장 물류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 중간조사 결과 무허가로 보관돼 있던 위험물질에서 이상 발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화마 맞서 싸우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셨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직자는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소속 45살 서건호 소방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6분 만이었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불길로 뛰어들었고 순직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대해 성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석소방위의 연결식은 8일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고 서건호 소방위님께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늘 자신보다 타인의 목숨이 우선이어야 했던 석소방위님의 숭고하고도 때로는 참으로 고단했을 그 길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보살핌 받으며 편안하신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